자, 결산하자.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. 헝그리. 배가 고프다는 뜻이지. 헝그리. H-U-N. 뭐 니들 일주일째 짱깨 컵라면만으로 이렇게 때우는 거 잘 알아. 물론 흰쌀밥에 고기국 먹고 싶겠지. 응? 그걸 참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야. 훈련. 응? 니들 한국 복싱이 왜 잘 나가다가 요즘 빌빌대는지 아나? 다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. 헝그리 정신이. 옛날에 말이야. 다 라면만 먹고도, 진짜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. 홍수환, 홍수환. 엄마, 챔피언 먹었다. 다 라면. 복싱뿐만이 아니야. 응? 그 누구야? 현종아. 현종아 걔도 라면 먹고, 어?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씩 하다 그랬어. 임춘회입니다, 형님. 나가 있어. 들어와. 내 말 잘 들어. 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.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. 어? 이건 놀이끼리 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. 이것도 빨간색이야. 어?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. 내 말이 토다는 새끼는 전혀 배반형이야, 배반형. 배신, 배반형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앞으로 직사 지켜봐야겠어, 직사. 짱깨 먹던 시절, 컵라면 먹던 시절, 우리 산에서 뱀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그런 시절 절대 있어서는 절대 안 돼. 어? 절대 있어서는 안 돼. 내가, 모든 걸 정말 열심히, 진지하게 해야 돼. 내가 늘 강조하지만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은 비치지 않아. 햇빛!